얼마 전에 홈 서버를 만들었어요. 남는 부품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요. 그러다 보니까 라이젠 2세대 기본 쿨러인 레이스 프리즘을 썼거든요. 근데 이거 소음으로 악명이 높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래서 알리에서 CPU 쿨러를 검색했더니 이런 게 뜨더라고요. 12,000원밖에 안 하는 듀얼 타워 2팬 쿨러입니다. 리뷰도 나쁘지 않고요. 190W TDP에 온갖 소켓 다 지원하고 무엇보다 소음이 21dB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히트파이프도 6개고요. 알루미늄 핀도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 배송 상태는 둘째치고 상자 디자인이 정말 별로네요. 꺼내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굉장히 저렴해 보이네요. 좀 작다 싶어서 크기를 재보니 팬이 92mm밖에 안 됩니다. 다행스럽게도 밑면은 좀 신경 쓴 티가 나네요. 인텔 CPU 소켓을 위해 마운팅 브라켓도 줍니다. 근데 고정용 핀이 플라스틱이라 오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쓰던 레이스 프리즘 쿨러랑 비교를 해보니까 크기는 비슷합니다. 확실히 레이스 프리즘이 더 고급스러운 감이 있습니다. 레이스 프리즘이 히트 스프레더에 좀더 신경을 썼군요. 그럼 설치를 해봅시다. 쿨러 옆에 걸 쇠를 메인보드에 기본 제공되는 갈고리에 걸면 됩니다. 아씨, 맞다. 아, 서머를 안 발릴 뻔했네. 어이가 없네. 서머를 콩알만큼만 딱 짜주고, 아, 야, 좀만 더. 아이씨, 묻어나오네. 아이고, 더워라. 아씨. 와씨. 아이씨, 뭐, 아유. 겁나 튼튼하긴 한데, 너무 튼튼하다, 이씨.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설치가 됐습니다. 어째선지 바람 나오는 방향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. 그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봐야겠죠?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음높이가 더 낮아지긴 했지만 느껴지는 음량은 거의 동일했습니다. 과연 이게 190W 냉각을 할수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. 근데 이거 이미 15옴 저항을 팬마다 연결한 상태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.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더 시끄러울 겁니다. 결론, 라이젠 기쿨이랑 체감 차이 없음. 혹시나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인가 싶어서 자석을 붙여봤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걸 국내에서도 팔더라고요? 2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?